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통삼겹 김치찜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치랑 고기 있으면 밥 한 공기 뚝딱은 일도 아니죠? 그래서 뚝딱이형 레시피로 통삼겹 김치찜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양파와 파, 청양고추, 두부를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통삼겹에 후추 후추해주시고 달궈진 팬에 올려줍니다. 저는 두툼한 통삼겹도 올리고 공간이 남아서 조금 두꺼운 삼겹살도 같이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마이야르 반응이 제대로 나도록 구워주세요. 그러면 삼겹살의 기름이 바닥에 깔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김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부모님 댁에서 가져온 김치를 준비했고요, 바로 불판에 올려서 삼겹살 기름에 김치를 구워줍니다. 이렇게 김치와 고기가 충분히 익었다면 물을 부어주시고 채소와 양념장을 넣어주면 됩니다. 양념장은 된장 두 스푼, 간장 한 스푼, 고춧가루 두 스푼, 물엿 한 스푼, 다진 마늘 한 스푼을 넣고 섞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국물이 적당히 졸을 때까지 끓여주세요. 와, 비주얼도 진짜 장난 아닌데 냄새가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버섯과 두부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통삼겹 김치찜이 졸여지는 동안 계란말이도 말아봤습니다. 계란말이는 뭐 이제 눈 감고 말 수 있을 정도로 쉬웠는데 이게 또 오랜만에 하니까 좀 새롭네요. 이렇게 완성된 통삼겹 김치찜과 계란말이, 갓 지은 따끈따끈한 밥과 함께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지 벌써부터 기대되시죠?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치 먼저. 조금 짰는데, 야, 그 농축된 김치만 또 이렇게 듬뿍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야, 그럼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잘 봐봐요. 하, 진짜 잘 익었다. 보이세요, 이거? 촉촉하게 안에 익은 거 봐요. 와, 대박. 야, 다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환상입니다. 미쳤어요. 국물을 완전 먹으면 두부.
야, 이거 통으로 뜯어 먹는 것도 만족감 장난 아니긴 한데 조리법이 먼저 마이야르 나오도록 촥 구워준 다음에 양념 부어주고 수분을 계속 날리면서 하는 방법이라서 그런지 그 진짜 그 찜기에 넣고 했을 때처럼 하면서 촥 부서지는 그런 건 없네요. 그래서 요 레시피로 할 때는 아까 얇은 삼겹살 있잖아요. 그렇게 한 게 더 맛있네요, 저는. 제대로 한번 먹어볼게요. 새송이 버섯도 한번 먹어볼게요. 소리 엄청 좋은데? 아니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미쳤다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아니 통삼겹이고 뭐고 얇은 삼겹살이라도 이렇게 끓여가지고 비벼 드세요. 와 진짜 야 잊고 있었던 게 생각났어요. 짠! 잘 먹었습니다. 오늘 뚝딱이 형님의 통삼겹 김치찜 레시피로 만들어서 먹어봤는데요.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야. 오늘도 또 완전 힐링했다.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만드는 방법도 되게 간단하고 그리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맛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꼭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통삼겹 김치찜 먹을 때 메인이 김치라는 사실을 기억해. 통삼겹의 육즙과 감칠맛이 쩍 배어서 너무 맛있지.